성현한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장 같은데요. 밥만 따라가라. 누구한테 건넨 말일까요? 네, 어제 국방위에서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밥만 따라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향해서 이 말을 한 사람, 바로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즉강 끝. 때리면 김정은이 뒷대가리가 깨집니까? 안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잠깐요! 잘못된 건 중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정청래 위원장 반만 따라가십시오. 유상범, 곽규택, 송석준, 주진우 의원님께 경고합니다.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왜 그만큼 못합니까? 위원장님은. 예? 인격자들, 여기 있는 공직자들 지금 누굽니까? 맥기어 드십니까? 아니 왜 야당 상임위원장들처럼 세게 못하냐 이거네요. 맞습니다. 이 한기호 의원은요. 이 성일종 위원장이 같은 당인 여당에게 더 잘해주기는커녕 국감 진행 순서부터 시간 배분까지 야당인 민주당에게 더 유리하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1, 2분만 더 주십시오. 1분 그 제가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냥 시간 주고 마냥 발언권 주고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소불위처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한 한기호 의원과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자기 당에 한없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위원장들이 있었냐면서 그런 위원장들을 비꼬기 위해 꺼낸 말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위원장을 겨냥한 거라고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곽규택 의원. 챗GPT는 누구 편을 들었어요? 네, 챗GPT요. 어떤 질문이든 입력만 하면 답을 내주는 인공지능이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감장에서 이 챗GPT에게 김건희 여사를 구속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과연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판결문을 입력시켜 보았습니다.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구속 기소하자고 말하겠다. 챗GPT 나쁜 놈이죠. 자기가 입력 값을 준 대로 뭐 아니, 일을 해서. 우리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챗GPT에게 김 여사 구속할지 말지 물어봐서 할 거면 뭐 검사 판사는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챗GPT에는 챗GPT로 맞선 겁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챗GPT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언론에 나오는 그런 혐의 사실을 넣고 아, 예,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공소 사실을 정리해가지고 챗GPT에다가 넣어봤어요.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정치적으로 보면 그럼 챗GPT가 이제 다른 편이 또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이번엔 민주당, 국민의힘이 챗GPT를 악용했다고 반발했는데요. 법원에 판결문을 넣어야 하는데 왜 검찰에 공소장을 넣느냐고요. 무죄를 다투는 사람을 두고 기소된 죄명을 모아서 형량이 얼마냐고 물으면은 국민들이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를 모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공소장을 챗GPT를 저처럼 선한 사람이 활용하느냐 악인이 활용하느냐. 사실 뭐 양쪽 모두 정치 공세 외에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궁금해서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챗GPT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입장에 활용되면 편향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인공지능 유난히 많이 등장하죠. AI도 정치 공세 도구로 쓰이는 데는 마찬가지로 걱정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